내일부터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SM상선이 상장 추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SM상선은 오늘 공시를 통해 상장 추진 철회 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은 2016년 한진해운의 인력과 영업자산을 인수해 설립됐고 주력 사업은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로 18,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고 지난 1에서 2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4에서 5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과정에서 시장 가치 평가가 기대를 밑돌면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협의를 통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이후 두 번째로 최근 공모주 옥석가리기 심화 분위기가 상장을 앞둔 예비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